울진군의 동해 바다, 청정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난 울진 해방풍의 본격적인 출하가 한창입니다. 울진 해방풍은 울진군 해안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로 자생지 파괴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을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화작물로 개발하여 2018년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울진군의 특화작물입니다. 지금 울진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대략 6헥타 정도 되고요. 농가는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15년도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되고 활성화되는 거는 17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2001년. 지금 2001년도가 수확이 제일 많죠. 이게 보통 두번 파종이 가능한데요. 9월 달에 파종을 하면 봄에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월 달 돼가지고 3월 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 초물은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월 달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것보다는 뿌리를 굵히라고 말을 하고요. 보통은 10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파종을 했는 거는 10월 달 넘어가야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부터 시작해갖고 홍보 단계까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농가가 힘이 될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울진 해방풍 영농조합 법인에 소속된 25 농가에서 6헥타르의 해방풍을 재배하여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와 울진군 일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제 씨앗도 이제 보급해 주시고요. 파종에서부터 이런 게 지도 다 해주셔갖고 저희 지금까지 이제 4년차 계속 수확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하고 소득이 생기니까 고추 처음에는 이제 다품종으로 이제 기농을 해서 이제 지금 기농 7년차인데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실용 교육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이 해방풍이라는 거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 보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파종에서부터 이제 수확에 연금 교육을 다 받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곱식 이제 경기도 하고 경상대구 쪽으로 이제 지금 다 이제 영농 우리 법인에서 이제 조합해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단은 다른 품종보다가 소득이 이거는 5년 식재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이제 5년간 계속 나물만 채취해갖고 그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이 너무 좋고 힘드는 거는 뭐 돈이 소득이 좋으니까 뭐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맛의 방주에 100번째 등재도 됐고요. 그래갖고 보람과 너무 이거 해방풍을 농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지금 피를 맑게 해주고 해방풍을 드시면은 많이 드시면은 우리 건강에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너무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풍은 사계절 출하가 가능하지만 이맘때가 가장 향이 좋고 부드러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문대작의 저자 허균은 해방풍을 먹고 나면 3일 동안 입안에서 해방풍 향이 가시지 않는다고 감탄했다고 전해지는 등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자연이 준 최고의 식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대인의 지친 심신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식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방풍은 동의보감에서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약용작물로 기록될 정도로 양리 효과가 우수하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때 해방풍을 많이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공모사 789-525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진방송 라보나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